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 레인지로버 이제 스포츠를 만나러 왔는데 오늘 시승까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어떤 느낌인지 이전에 레인지로버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감탄을 했단 말이에요. 의자에 앉자마자 이 푹신한 느낌과 이거는 S클래스를 SUV로 만들었다. 그리고 경쟁 차종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독보적인 차인데 이 스포츠는 좀 달라요. 정말 어마무시한 라이벌들이 있잖아요. 똥PD가 좋아하는 카이엔이 있고 X5도 있고 GL도 있고 경쟁차들이 즐비한데 과연 그들을 넘어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남의 네. 김대리님. 네. 하남 랜드로버 김대원 대리입니다. 이번 스포츠는 어떻게 나와요? 일단 6기통 디젤 3000cc하고 가솔린 두 가지 등급이 나오는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HSE 등급, 단일 등급 하나로만 나오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SE부터 HSE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인 오토바이오그래피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가격이 좀 어마무시하게 올랐던데요?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신형으로 올라가고 요즘에 이제 뭐 반도체 이슈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차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신형으로 바뀐 만큼 괜찮게 올랐다고 보고요. SE 등급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HSE로 가면은 1억 5천 60만 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토바이오그래피로 가면은 1억 5천 8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일단 그리고 여기 전시된 차는 HSE 등급. 그러니까 가장 구매자들이 많이 살 만한 등급이에요. 그래서 나 같아도 여기서 800 더 보태서 오토바이오그래피 가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블랙 패키지를 넣으면은 이런 것까지 다 블랙으로 변한다 그래요. 레인지로버보다 스포티하게는 만들었어요. 이전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 좀 더 날렵하고 좀 더 이렇게 정돈된 느낌이라고 할까? 이번 레인지로버랑 마찬가지로 이게 크램쉘 후드가 위 전체를 다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좀 더 웅장해 보인다고 할까? 그래서 이건 레인지로버의 스포츠지만 그 레인지로버의 웅장한 느낌은 그대로 계승해 나갔어요. 아, 이거 HSE라 이거는 이제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최하 등급 있잖아요. 1억 4천짜리 SE 등급 가면은 그냥 LED. 그냥 LED가 들어있긴 한데 저 가성비를 따질 분들은 이거 크게 안 따지거든요. 그럼 그냥 SE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런 포인트는 좀 잘했다. 이거 구리 느낌. 뭘 이거 무슨 색이야? 청동색인가? 이 앞에 립 부분도 이런 이제 브론즈 색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포인트를 줬어요. 여기도 해놨네. 근데 이걸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색깔을? 알다이나믹이라고 해서 네. 전에 예를 들면 저희 벨라가 지금 이 브론즈가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벨라를 시점으로 해서 약간 그런 스타일로 디자인이 된 거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포인트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레인지로버 벨라에서 살짝 위로 좀 늘려놓은 느낌이에요. 이거 차 모르는 분들 벨라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난 스포츠 차주인데? 이 부분도 이렇게 똑같이 해놨는데 이런 포인트 하나가 좀 밋밋해 보일 법한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좀 더 스포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는 옛날부터 사이드미러 뭐 이렇게 크게 만들어? 거의 내 얼굴만 하지 않아요? 제 얼굴이 더 크네. 그리고 요 숄더 라인 있잖아요. 여기를 두껍게 딱 이렇게 되게 잘해놨는데 여기에 유리 파팅 라인이 없어요. 필러마다 이 차체가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뚜껑으로 바로 덮어지는 느낌. 근데 이거는 진짜 예전부터 되게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하나가 되는 느낌. 야, 스포츠에도 22인치를 넣어줬네. 22인치가 기본이고 네. SE 등급으로 가면은 이제 21인치로 내려갑니다. 아, 요게 이제 HSE가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토바이오그래피로 가면은 요게 이제 크롬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색깔이 진짜 좀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맞지 않나. 오토바이오그래피를 고르고 요 색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네.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변경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HSE로 가도 되겠네요. 근데 또 800만원 차이면은 또 안 갈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레드 캘리퍼가 있으니까 여기 마치 좀 고성능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좋아하게끔 만드는 이 스포티한 디자인. 전체적으로 휠 베이스가 53mm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이 뒷좌석 이런 데가 이제 좀 공간이 더 늘어났단 말이죠. 안에 공간이 좀 기대가 되네요. 레인지로버 벨라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요, 스포츠. 아, 스포츠. 아, 제가 영어에 좀 약하기 때문에. 아, 이거 벨라가 아니고 스포츠입니다. 확실히 레인지로버가 윗등급이라 그런지 그게 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은 이 차가 더 나기는 해요. 레인지로버는 이렇게 이렇게 띠가 둘러지면서 좀 차가 무거워 보이는 느낌? 얘는 그 이런 띠들이 다 위로 올라오니까 좀 더 가볍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거든요. 아우, 씨, 영롱하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온 디자인인데, 이쪽에 하나하나 이렇게 좀 용암이 흐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대리님, SUV는 네. 이렇게 만들어야죠. 여기에 와이프가 안 달려야죠. 난 이거 좋아하거든요. 또 와이프가 없어야 되겠죠. 와이프 있어요? 네? 와이프 있어요? 없으니까 좋다.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해외 버전으로 레인지로버 스포츠 영상을 봤을 때는 여기 배기구가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배기구가 또 없네요. 이게 버전이 좀 다른가요? 좌측에 보면 아, 요쪽에만 있구나.
이쪽에 이제 밑쪽에 다 이렇게 숨겨놨어요. 트렁크가 이 차가 레인지로버보다 더 넓어요. 깊고 이게 835mm인데 레인지로버는 이제 아무래도 뒷좌석의 기능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스포츠가 더 넓습니다. 요즘 좀 대세인가 봐요. 팝업 타입이 이 플러시 도어라고 하는데 사실 네. 이 플러시 도어는 벨라가 원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문을 열면 따라라란딴. 야, 이 묵직함. 와, 이 문 길이 보이십니까? 문 길이 차에 탈 여기까지 이제 덮여 있으니까 요즘 좋은 SUV들은 다 이렇게 되는데 차에 탈 때 조금도 이 다리에 묻지 말아라. 왜냐면은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다 흙먼지가 묻어 있거나 하면은 내가 탈 때 삭 하면서 이런 쪽에 다 묻잖아요. 그래서 문 쪽으로 이걸 막아주게 해놨고요. 이 차는 레인지로버보다 살짝 단단한데 만약에 내가 레인지로버를 안 타보고 그냥 이 스포츠를 앉았다 하면은 야 이거 여러분 많이 편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서 쳤을 것 같아요. 이게 시트는 레인지로버랑 다르긴 하지만 또 얘는 가죽은 좀 똑같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SE 같은 경우가 소가죽, 그다음에 HSE랑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송아지 가죽, 그런 이렇게 가죽으로 등급을 나눠놨다고 합니다. 이쪽에 시트 조절하고 이제 메모리 시트 하는 버튼들이 다 이쪽에 있고요. 갑자기 내 조수석에 사람 태웠을 때 요거 열고 열 것 같아 사람들이. 진짜 잘 숨겨놨어요 아주. 이 스티커를 살짝 벗기면은 아 이거 이 차를 사는 사람만 벗길 수 있죠? 네. 그럼 저 요만큼은 벗겨도 되네? 아 네. 이렇게 딱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한 몸인 것 같아서 이게 손잡이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전 레인지로버에서도 제가 칭찬했던 이쪽에 엄청나게 큰 물은 다 들어갑니다. 핸들 디자인 빼고는 레인지로버랑 아예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한 90%는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이제 디자인도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앞으로 나오는 신형 모델들은 저희 차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핸드폰 플립을 쓰는 사람도 들어가긴 들어가네? 놓는 공간인데 이게 요즘 스타일하고 좀 안 맞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을 놓고도 내가 달리면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즘 차주분들은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운전하면서. 확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가속을 하게 되면은 여기 쑥 들어가면서. 아, 컵홀더니까 또 비밀 공간. 아, 여기가, 와, 무지하게 깊네. 요쪽에 이제 C타입 포트랑 이제 USB 포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아, 여기 비밀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 컵을 놓으면은 요 비밀 공간을 쓰진 못해요. HSE도 냉장고가 들어가네요. 그 냉장 콘솔 기능은 SEA만 안 들어가고요. 아, HSE랑 오토바이오 대피에는 적용이 됩니다. 기본 등급은 냉장고가 안 들어가고. 네. 아, 여기 또 수동이네요, 여러분들. 야, 이거 1억 5천짜리 차에 이거 수동은 좀 그런데 오토바이오 그래피도 수동인가요? 수동입니다. 야. 그리고 SE 등급에는 이 선블라인드 기능이 빠집니다. 아예 빠지고요? 네. 안 되겠다. 미안하다. 왜냐면 또 송피는 선블라인드 엄청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선블라인드 수동으로 이렇게 애태우고 다닐 수 있겠어요? 지금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자동, 아, 그것도 수동인가? 미안합니다. 메르디안 사운드 아니죠? 이거는 뭐 말해봤자 입 아픕니다. 이 사운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이제 딱 필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이 공간을 한번 봐볼게요. 레인지로버랑 실내가 똑같네요, 아예. 레인지로버 숏바디랑 실내 공간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넓은 느낌까지 나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이쪽에 이제 TV도 달려있잖아요. 네, 모니터 들어. 네, 모니터도 달려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없으니까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되게 잘한 게 이게 5인승이 좀 가능할까 였거든요. 근데 이 바닥 보시면은 이쪽이 전기차나 그런 거 같이 바닥이 낮아요. 이게 높아버리면 5인승은 거의 힘들거든요. 5인승까지도 좀 가능한 공간. 그리고 이 푹신함은 사실 뭐 레인지로버랑 비교하기엔 그런데 이거의 라이벌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에 비하면은 이런 시트 착장함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의자를 뒤로 눕혔다가 이렇게 허리를 세웠다가 할 수가 있는데 뒷좌석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X5에서 이거 없어서 얼마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리클라이닝 기능 정말 필수입니다. 거기 디자인을 또 이건 또 레인지로버의 옆모습하고 벤트랑 닮게 해놨네요. 거의 똑같습니다. 네. 하지만 스포츠는 또 저 모양이 없잖아요. 저거를 차 옆에 다으면은 네. 너무 비싸지니까 귀엽게 저기다 이렇게 좀 넣은 거예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역시 화이트는 진리의 색깔이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디젤 모델이거든요. 그냥 이 화이트는 제가 보기엔 아직 부동의 1위일 것 같아요. 많이 뽑는 순위. 요 화이트에 블랙 패키지 좀 많이 넣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또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화이트가 이런 포인트들이 진짜 잘 보여요. 그리고 요 휠 레드 캘리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라도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뽑는다면 아예 올블랙으로 가거나 이렇게 화이트로 갈 것 같아요. 송피디도 화이트? 화이트로 결정?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GV80을 끌고 나왔거든요. 비교라도 한번 해보려고. 근데 옆에 세워두면 안 될 것 같아. 미안하다. 확실히 이거 진짜 포인트가 너무 잘 보이는 게 이쁘다. 진짜 이쁘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이거 웅장한 느낌까지 들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푸르쉐에서 많이 봤던 그 크레용 색깔 같은데 요거 색깔 이름이 뭐예요? 보라스코 그레이입니다. 그라스포? 보라스코 그레이. 아, 보라스포? 네. 뭐 앞에 막 희양찬란한 이름들이 많은데 이거 짓기 나름이긴 하니까 요거는 이제 가솔린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 요거는 디젤 HSE 모델. 이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좀 인기가 많이 뜨고 있는 색상인데 얘는 오토바이오그래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롬으로 들어가는데 아 역시 스포츠는 다크그레이 색깔 요 색깔이 더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이제 레드 캘리퍼가 아닌 이제 블랙 캘리퍼가 들어가요. HSE가 또 구성능 같은데요? 요것도 좀 이제 실내가 그레이 색상인데 요거는 이제 오토바이오그래피라서 시트 색깔과 똑같이 스웨이드로 들어가게 돼요. 한 번씩 만질 때 기분 좋은. 아 그리고 이쪽 컵홀더 여기 부분이 이제 우드로 들어가게 되네요. 이게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살짝 이 깨알 옵션들이 좀 바뀐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뭐 햇빛의 영향도 잘 안 받고 언제나 시인성은 좋아요. 근데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 차로 스탑앵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차를 눌러요. 엔진 스탑앵고를 눌러 이렇게 껐다 켰다 이거 껐다 켰다 이거를 매번 반복을 해야 돼요. 한 번에는 가는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누른 상태로 시동을 끄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적용이 돼서 다시 한번 또 키면은 또 이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계속 해야 돼요. 자 이걸 돌리면은 갑자기 송풍구 그 파워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또 뭐야 시트 누르고 땡기고 돌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트가 당기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온도 조절은 네, 온도는 왼쪽에서 네. 어떻게 했지? 온도 따로따로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싱크로 하시면은 좌측으로 하시면 되고요. 누르면은 이거고. 네. 와, 저 이거. 땡기고. 이거 공부해왔거든요? 네. 뭐 하는 거지? 누르면은 네. 이제 누른 다음에 좌측으로 돌리면 통풍, 우측은 뭐 열선. 그리고 앞으로 땡기면 이제 송풍구 바람. 이럴 수가. 내가 이거 오늘 시승하면서 차 사고 한번 나겠는데? 이거 조작하다가? 그리고 이제 뭐 레인지로 하면은 무조건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승하차로에는 이렇게 최고 낮은 가장 바닥에 붙어 있고 승차 높이 잠금 해제 잠금 버튼 눌러주세요. 돼 있고 일반으로 누르면은 이제 차가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또 살짝 올라간 건가요? 일반 높이로 바꿨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살짝 엉덩이만 느낌 살짝 오네요. 오프로드 하면 최고 높은 거죠?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중이에요? 네. 올라가는 중. 뭐 자이로드롭이야? 왜 느낌이 안 와? 올라가는 건가? 아 내려간다. 확실히 소리가 나네. 되게 신기한 게 실제로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도 문이 닫히고 여기서 만약에 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문이 열려요. 트렁크를 열게 되면은 성크까지. 그러니까 내가 3D로 현재 내 차 상태를 다 보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아 역시 여기 티맵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거 너무 부럽다. 이 큰 화면에 내가 티맵을 보고 다닌다는 게 이게 좀 굉장히 장점이에요. 이 차는 더 높네요. 일단 레인지로버랑 느낌 자체가 좀 비슷해요. 이 높이에 대한 느낌이 시야 봐봐요. 이 창문 크기, 전면 창문 크기, 이 전체적인 시야, 이 느낌. 예전 레인지로버 시승을 했을 때도 우리가 놀러 가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차를 타면 이 레인지로버가 좀 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들게 해요. 아무리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하고 고장이 안 납니다. 뒤에 있는 걸 몰랐네. 그리고 막 예전에 막 말썽을 일으켰던 차긴 하지만 이 차가 그래도 계속 찾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대안이 없다. 그리고 이걸 느끼면은 카이엔도 이제 빨리 뭔가 페이스리프트든 풀체인지든 해야지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라이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보기에도 지금 이 차가 경쟁차 중에는 제일 낫지 않아요? 와, 이 근데 얘는 뒷바퀴 조형이 안 들어가 있네요?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3차선 넘어갔는데요? 원래는 스포츠의 스토모 핸들링 팩이라고 해서 옵션 추가가 가능할 뻔했는데 일단 현재 나오는 모델은 선택이 안 됩니다. 아, 뒷바퀴 조향이요? 네, 뒷바퀴 조향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큰 차체가 이 차가 이제 은근히 이 차가 또 이렇게 커 보이지만 길이가 5m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랜저가 이 차보다 더 길어요. 하지만 이제 뒷바퀴 조향이 없고 하다 보니까 뒷바퀴 조향은 없는데 휠베이스만 길어졌어요. 휠베이스가 길면 길수록 이 조향각이 커지거든요. 유턴을 하거나 이제 그 2차선 도로 있는데 이런 데서는 좀 애 좀 먹을 것 같아요. 요 차가 이제 360마력이거든요. 360마리의 말이 모는데 요 일단은 이 차체 무게를 생각한다면 좀 시원시원하게 나가요. 제로백이 막 빠르지는 않아요. 뭐 6초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차로 뭐 제로백을 경험할 것도 아니고 막상 이 차로 어디 가서 오프로드도 좀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스피드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차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레인지로버 스포츠기는 한데 외관만 스포츠. 운전할 때는 그냥
편안하고 육중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포르쉐 같은 그런 쫀득쫀득함, X5와 같은 그런 쫀득쫀득함도 없어요. 그래서 좀 말만 스포츠. 하지만 승차감은 진짜 좋습니다. 이 푹신푹신한 이 에어 서스펜션과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도 레인지로버와 같이 에어 탱크가 커졌기 때문에 진짜 이 차를 타고 정말 허리 아플 일은 없겠다. 뭐 허리 아픈 이들을 위한 차. 그리고 이전 레인지로버는 또 시트까지 너무 푹신하다 보니까 정말 물침대의 느낌이 났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정도 물침대는 아니고 물침대 밑에 살짝 옥이 있는. 그래서 푹신하다가도 단단함이 동시에 느껴져요. 오히려 이 차가 좀 더 장거리를 달릴 때 레인지로버보다 좀 덜 아플 수도 있어요, 허리가. 왜냐면 완전 물침대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 차 오늘 시승차니까 그런 데 가면 안 되겠죠? 잔디나 자갈 오프로드? 아, 근데 여기 하남이면 가능한데. 네. 여기가 평촌이라. 아, 일단 다이나믹 모드로 선택을 하고요. 요것도 S모드로 바꿔볼게요. 네. 됐다. 이제 S모드죠? 네, S모드입니다. 아,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얼마나 좀 이 파워가 느껴질까. 그리고 요쪽 시인성도 되게 좋네요. 이게 운전하면서 바로바로 되게 잘 보여요. 즐겨보도록 하시다. 왜냐? 레인지로버 스포츠이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를 하지 않고서는 이 차를 말할 수가 없죠. 패들시프트와 함께. 와. 대리님. 이제 좀 스포츠 같으신가요? 네,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아요. 왜 진작에 얘기해 주시지 않았나요? 이 차는 컴포트 모드로 달리는 게 아니네요. 편하게 다니실 때는 컴포트 모드를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처럼 이제 스포티한 걸 좀 원한다고 하시면 이렇게 다이나믹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순간 저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차 너무 심하게 나가는데요? 그리고 네. 아직은 예정은 없는데 네. 나중에 이제 SVR 모델도 출시한다고 하니까. 아, 8기통? 네, 맞습니다. 야, 그거는 정말 매니아들이 사겠네요. 그래서 하드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네. SVR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SVR, 아, 그거는 진짜 정말 매니아 분들이 많이 살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유턴이 3차선까지 돌아버리니까 앞에 조금만 차가 와도 유턴이 좀 두려워요. 왜냐면은 저 멀리서 가는데도 내가 유턴을 이렇게 맞춰줘야 돼. 왜냐면 거의 4차선까지 들어와요, 이게 유턴이. 아, 이게 유턴이 좀 아쉽네. 우와. 여러분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스포츠 모드를 놔야 레인지로버 스포츠다. 아, 그리고 이제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 네네. 아이슬란드에 전문 드라이버분이 가셔가지고 네. 세계 최대 길이의 이제 방수 댐이 있는데. 아, 팔당 댐이요? 카우라 훈육카루 댐이라고. 아, 카우라 네. 훈육카루? 네네. 급류에 저항하면서 네. 40도의 경사로를 이제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는 네. 그런 테스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만큼 힘이 좋다 이거죠? 그럼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뭐 조용하네, 마네, 뭐 풍절음이 들리네, 뭐 노면 소음이 들리네 이런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솔린이고 애초에 너무나 조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레인지로버 좀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게 좀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 뭐 공간이야 레인지로버랑 똑같으니까 사람 태우고 다닐 때 이렇게 욕은 안 먹겠어요? 일단 전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뒤에 시트도 굉장히 많이 좀 폭신폭신하게 후정감이 좋아졌다 보니까 네. 승차감은 이 동급 대비 가장 좋다고 봐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랑 비교하면요? 당연히 레인지로버 좋죠. 자, 이번에는 이제 3000cc 디젤 또 왔으면 뽕을 뽑아야겠죠? 3000cc 디젤까지 제가 시승을 해볼게요. 일단 엉덩이에서 들려오는 이 진동 오케이, 좋아. 하지만 지금 겨울을 좀 감안하고 이 차가 좀 새 차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핸들 진동 이 정도면 합격. 레인지로버 때도 굉장히 만족을 했거든요. 소음 합격. 하지만 아까 가솔린을 타서 그런지 확실히 좀 이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불편한 점을 발견했는데 제가 안전벨트를 할 때 이 팔걸이가 내려와 있잖아요. 매번 이걸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꽂은 다음에 다시 이 팔걸이를 내려야 돼, 이렇게. 내가 뭐가 돼? 내가 뭐가 되냐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디젤하고 또 확연한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레인지로버 가솔린 뽑으신 분들이 많이 한 얘기가 극악이다. 정말 주유소 몇 번을 가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연비가 한 6 정도 리터당 그 정도 평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또 되게 싫으신 분들 있거든요. 이 소음이든 진동이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나는 주유소를 왜 이렇게 많이 가야 되냐, 기름값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디젤 재고 많다 그럽니다. 이 차 같은 경우가 현재 연비가 10.9면은 확실히 기름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젤이 훨씬 낫겠네요. 이 소리 운행자 사고. 와, 이거 소리가 더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데요? 아니, SUV는 디젤이죠. SUV는 디젤인가요? 재고를 팔기 위함이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 좀 궁금한 질문을 해야죠. 카운트 있잖아요, 카운트. 디스카운트 되나요?
할인이요? 네. 그래도 한 번은 안 될 거라도 물어는 봐야죠. 깎아주나요, 이렇게? 할인은 당연히 없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네. 신형이기도 하고 네. 차가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네. 할인보다는 네네. 제가 더 재벌님을 보고 오신다고 하면 뭐 선물을 드린다거나 아, 그런 선물이요? 쪽으로. 네. 아 그럼 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는 현재 소요 기간이 어떻게 돼요? 디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나오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네. 한 8개월 정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린다 가솔린. 근데 사실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디젤 가솔린이 배기량 차이가 좀 있었지만 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같은 6기통이잖아요. 그렇죠. 시승해보시면 연비도 연비고 여러 가지 면에서 디젤이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 일단 근데 안 기다리는 게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아, 오늘 가솔린하고 디젤 시승을 다 맞춰봤는데 네. 저는 디젤이요. 가솔린이 지금 더 조용하고 당연히 좀 가솔린 시대고 친환경적인 시대인 건 알겠는데 8개월은 못 기다립니다. 8개월은 못 기다려요. 일단은 한번 네. 타보세요. 저희가 가솔린 디젤 다 시승 차량 갖고 있으니까 네. 네. 아, 랜드로버 하남전 시장에 김도현 대리입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또 랜드로버 소식 있으면 또 김대리님과 함께 또 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이사 제폴이었습니다.